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서 듀엣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, 제 친구 중에 같이 가수의 길을 걷는 애가 있어요. 여기 사천이 고향이고 사천이 집이고 한 최유나라고 똑같이 삼촌파 아가씨가 이제 대상 출신인데, 한번 그 친구랑 김범룡 선배님이랑 이진관 선배님의 친구애란 노래를 듀엣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더 모이는 것 같아요. 아이고, 점점, 야, 어제보다 더 많이 모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 다리가 떨려 죽겠어요. 그러면 한 곡도 신나게 보내드릴 텐데, 느린 곡 했으니까 빠른 곡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엔 송해 선생님의 나팔꽃 인생을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까 합니다.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얼치 얼치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팔꽃 인생 갑시다. 마이크 좀 조금만 더 열어주세요. 준비하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의 남자 박서진 서운한 남극 없이
아이고 세상에, 사천에 이렇게 명물들이 많을 줄 몰랐어요. 어떻게 춤을 그렇게, 아이고 안녕하세요. 아이고 아이고 귀엽네.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. 아유 내가 원숭이 같이 생겼어요. 아유 감사합니다. 어떻게 신나고 계세요? 오늘 집에 안 있고 오늘 나오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? 그런 분들만 박수 한 번만 주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에는 원래라면 남진 선생님의 어머니란 노래를 준비했었는데 제가 가사를 몰라가지고 모니터가 준비 안 돼 있다는 걸 깜빡해가지고 가사를 몰라서 어머니는 부르지 못하고,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? 사랑할 라인은 조금 이따 할 거예요. 에? 무슨 노래 듣고 싶으세요? 삼촌포 아가씨? 삼촌포 아가씨는 아까 했어요. 뭐라고요? 에? 가사를 모른다고, 가사를.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게요. 그러면 한혜진 선배님의 서울의 밤, 한혜진 선배님의 서울의 밤을 삼촌포의 밤, 사천의 밤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볼 텐데 마이크 소리 조금만 더 열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서울의 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됐으면 남자 키 한 번만 눌러가지고 갑시다. 춤을 추는 서울의 밤거리. 노래마다 팀이 또 다르네. 그림의 손을 잡고 행복에 젖어 걸리던 거리. 그림은 떠나가고 나 혼자 외로운데 어디서 들려온 사랑의 속삭임이 내가 미쳤지네. 잊지 못할 잊지 사천의 밤 첫사랑님을 만난 것 잊지 못할 사천의 밤
아이고 좋다. 아이고 고마워요. 아이고 이쁜이들. 아이고 이쁜아이. 그러면 아이고 조금 이따가 오빠가 무대 위에 올려줄게요. 좀 기다리세요. 오빠랑 조금 이따 같이. 아이고 다 형제예요. 똑같이 생겼네. 아이고 가까이 오지 마. 아이고 얘 똘망똘망하게 꼭 스님 같이 생겼네. 아이고 아니 뭘 내가 뭐 줄 게 없는데 실장님 혹시 누가 10,000원짜리 다섯 개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? 아 여섯 개 얘는 또 어떻게 냄새 맡고 또 갑자기 온다. 10,000원짜리 여섯 개만 빌려주세요. 아이고 여기 고맙습니다. 어른이 줄 때는 두 손으로 받아야지. 두 손으로. 전화기는 나 안 줘도 돼. 아이고 오빠가 손이 짧아가지고 줄 수... 여기. 아이고 그래. 여기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실장님 혹시 누가 10,000원짜리 하나만 더 빌려주시면 안 돼요? 조금만 안 받았잖아요. 조금만 기다리세요. 여기 내가 삥 뜯어 갖고 줄게. 아이 고마워요. 아이고 고마워. 아이고, 그래 그 돈은 절대 엄마 주지 말고 절대 네 주머니에 넣어놔라. 엄마한테 주면 절대 나 나 또 안 줬다고. 아이고 더 이따가는 주머니 다 털려서 가겠네. 절대 엄마 주지 말고 네 놔둬라.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엄마 믿지 말고 정치인들 믿지 말고 사람들 다 믿으면 안 된다. 그러면 이번에는